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갔고, 길에서 할 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할또 할례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미 애굽에 있는 아론에게 가서 너의 동생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는 장면.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게 쌍방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보면 쌍방간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서로 무슨 오늘날처럼 전화를 통해서나 이 문자를 통해서 서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감동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감동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은 애굽에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뭐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나만 맞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것은 거의 이단성이 짙습니다. 이단성이 짙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의 보편성,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모세가 갔어요. 애굽에 가서 아론을 만났어요. 아론에게 설명을 다 했더니 말 잘하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존경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란 말은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그랬죠? 애굽 왕을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얘기합니다. 거기 보세요.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백성들 애굽에서 보내랍니다. 해방시키랍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2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 명령 어기면 이 땅에 온역이나 칼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또 하는 얘기가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나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그래 가서 내 일이나 해. 무슨 너희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가 나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이거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이 사람들 이제부터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찍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천 개 찍었다 그러면 재료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벽돌을 찍는 일을 하는데 집도 주고, 이렇게 집 있잖아요. 집도 주고, 흙도 주고 해서 이겨가지고 벽돌을 하루에 5천 개씩 찍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배부르고, 이 사람들 이거 시간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 집 주지 마라. 흙도 주지 마라. 알아서 하루에 5천 개씩 똑같이 찍어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몇십 배 가중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대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찾아갑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시작.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하는 얘기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먹고 지금 배부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18절 이제 가서 일이나 해라. 짚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테니 너희 벽돌은 똑같이 받쳐내라. 이런. 그러니까 이 패장들이 가서 왕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더 심하게 얘기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래가지고 너희를 그런 거야. 그이 패장들이 왕에게 갔다가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곁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들 때문에 말이야. 당신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왜 가서 그 애굽 왕 건드려 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몇십 배 어려운데 이 당신들 책임지라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모세를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자기는 말더듬이라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이적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이제 반드시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이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이게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첫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잘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3장 19절에. 그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3장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논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게를 뭐예요? 허락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밤 8시가 넘으면 이제 여기 두 분이 기도하러 오세요. 불 끄고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안에서 집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례를 해요. 네. 이 교회는 어떻게 뭐 설교를 하고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네. 기도하면서 다른 분들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 대전에 무슨 교회에서 요즘에 부흥회를 합니다. 온라인 부흥회를 하는데 어디 무슨 기도원 원장님인데 무슨 원장님인데 참그 충청도 사투리를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충청도지만 그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구수하게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지금은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되어온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와, 참 대단합니다. 이분, 대단해요. 제가 이거 찾아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욕이란 욕은 다 하고요. 2년 전은 뭐 별 욕을 다 하고요. 자기 부인한테요. 심지어는 도끼로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도 그냥 그렇게 상처가 난 적도 있고, 뭐, 이 뺨을 맞아가지고 이도 부러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아직은. 교회 간다고. 2년 전은 뭐, 말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하나님, 저 새끼 좀 데려가라고. 나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악해진 거예요, 막.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저 새끼 좀 데려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새끼도 내 영혼이다. 그런데 저 새끼도 내가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한번 데리고 왔더니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한번 교회 오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세례받고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분이 자기 남편 전도하려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저 여기 맞아가지고 이도 나가지고 그냥 도끼로 발등을 찍어가지고 발등도 상처 안 하고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욕은 바가지로 뭐 입만 열면 2년 전년 그 쌍시온 년별 욕을 다 해. 자기 부인은 애들 보는데도 막 그냥 2년아 전년아 막별 욕을 다 해요. 근데 이분이요 한번 마지막에 변화되는 순간에 너무 이 자기 그 부인을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밟으면서 막 그냥 이년아 뒤져라 막 병을욕을 당하면서 밟으면서 하는데 갑자기 이 부인의 입에서 방언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오더래요. 그 방언을 막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이 새끼가 어떻게 됐나 자기 남편 보고 이 새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막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예. 네. 이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막 그냥 배 올라타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인연아 뭐 쌍년아 뭐 별류기 다 하더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이 부인의 입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방언이 나가더래요. 그 눈을 뜨고 이렇게 이 새끼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게 악한 영이 성령에 잡힌 거예요. 막 달달달달 떨고 막 그냥 이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막 꼿꼿하게 굳어져 있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이 방언을 막 하다가 그날 방언이 터진 거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 끝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한숨을 그냥 숨을 내보내시면서 인연아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인연아 막 그러대 자기 부인 보고 인연이 뭐가 있긴 있는가 보네. 그 나중에는요, 이분이 변화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 부인한테, 뭐, 이랬어 저랬어도 안 한대요. 꼭 존댓말을 한대요. 자기 부인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예.
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이지만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교회 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예수 믿게 할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한 방에 예수 믿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방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자 그 원장님의 소원이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 자기 꿈이 평생의 꿈이 내 남편 장로 되는 거였대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장로님이 됐대요. 근데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대, 20년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세상에서 그런 욕은 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망신은 다 당하고, 그 친구들 놀러 간데 한번 갔다가, 뭐, 가요하라 그래도 안 했더니, 인연이 그냥 뭐, 지 맘대로 한다고, 또, 거 사람들 있는데, 또 그냥 이 뺨대개를 때려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망신을 당하고, 뭐,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당했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변하고 장로님이 됐는데, 그렇게 순할 수가 없대. 자기 부인한테 반말 안 한대요. 꼭 그냥 그랬어요, 저랬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순한 양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 알기를 하나님처럼 무서워한대잖아요. 아니, 어차피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그렇게 될것 같으면 한 방에 그냥 1년이나 있다가 되게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방에 되게 해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쉽게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 안 된다고 그래서 응답 안된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 주시고 그분에게도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면 바로 무슨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뭐 그냥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회의적인 생각 들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응?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그들 앞에 기적을 보여도 바로가 금방 안 보낼 거다. 응? 금방 안 보낼 거야. 그리고 10번이나 하나님이 그 애굽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왕이 무너지잖아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래, 출애굽기 10장,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는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쉽게 되면 우리에게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기간을 멀리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과정.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응? 그래. 너무 일이 쉽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런 줄 알아. 제가 어제는 이찬수 목사님 간증, 옛날에 해놨던 거를 CTS에서 다시 명간증,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 거를 보여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50명 이상을 목회해 본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말도 말을 더듬는데요.
더듬으셨대요. 그래서 11시 설교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마음을 추스려야 된대요. 그래야 말이 조금 부드럽게 나고, 누구라도 조금 성도들 가운데 조금 속상하게 하면 말이 더듬어서 말을 못한대요. 근데 그 교회가, 뭐그 시골 교회인데도 목사님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러 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듬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교인들이 속을 썩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대요. 금식기도 하다가 싸늘한 시체로 돌아갔대요. 예. 근데 어머니가 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가 아주 싸늘하더래요. 빨리 짐 빼라고, 사택 빨리 비우라고. 그래서 장례 끝나고 빨리 그냥 사택 딱 비우고 길거리 나앉았대잖아요. 그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다 가졌대. 지금도 그 가족들은 다 시카고에 살고 있대요. 혼자만 나와서 지금 여기 목회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는요, 본인이 하는 일,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서 말을 그렇게 잘 못한대요. 또 사실이에요. 그분 설교하는 거 보면, 액센트가 센 경상도 사투리라, 우리가 들어도 조금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지, 자기도 지금도 모른대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목사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그럼 화낸대잖아요. 교회 성장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교회 성장이란 용어를 쓰지도 말라고 막 혼낸다잖아요. 우리 교회 성장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루는 어머니가 지금 80 몇이신데, 시카고에 살고 계신데, 혼자서. 그게 이제 막내 아들인데, 한번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대요. 근데 80 몇이신데, 그 어머니 노모가 새벽에 둘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찬수야, 자니? 그래, 안 잡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를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신앙이 정말 멋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날 목회하는 거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는 나는 내가 잘하는 건, 그분 솔직하게 말해, 내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이다. 뭐큰 트럭을 몬다고 뭐큰 사람이냐? 큰 교회 목회한다고 뭐 훌륭한 사람이냐? 절대 나 훌륭한 사람 아니다.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찬수야, 내가 한마디 할게 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시더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를 갑자기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데려가신 그것을 포함해서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단다. 그래. 그 이분이 머리가 핑 돌더래요. 자기는 원망했대요. 하나님 계시냐고 항의했대잖아요. 아버지가 17일 만에 금식에 가다가 돌아가신 그날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했대잖아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 아버지 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데려가신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원망했다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냐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찬수야, 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너희 아버지를 데려가신 그날, 그걸 포함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단다, 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설교라부터, 어떤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들은 것보다 어머니의 그말한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설교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쉽게 끌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가서 그렇게 해도 애굽 왕이 쉽게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놨어. 네? 그 과정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애굽 왕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획하고 다 아린 거, 응답 안된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깨닫고,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이찬수 어머니,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절대 원망하지 마. 예, 아버 자기 남편을 돌아가 자기 남편을 갑자기 데려간 그것도 포함해서 자기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애굽 왕에게 갔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점점 더 백성들에게까지 원망되는 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금식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울 때가 많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운함 권사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종과 특별히 우리 정찬조한 수집사님과 슬하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믿는 아름답고 복된 경건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눈물로 외롭게 늘 기도하는 귀한 요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곧온 가족이 돌아와 믿음의 통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통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들이 믿음의 장애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므로 꾸준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에 줄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